네, 파트 2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이제 고대, 바로 고대라는 얘기는 바로 삼국과 남북국을 같이 일컬어서 고대라고 하는데요. 자, 그 고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파트 나가는 단원입니다. 자, 이 파트에서는 우리 먼저 고대의 정치부터 해서, 정치 파트부터 해서, 그 다음에 경제, 사회, 문화 파트로 쭉 한번 정리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자, 챕터 1입니다. 자, 이 파트에서는 챕터 1첫 번째 정치부터 먼저 볼게요. 자, 일단 뭐 고구려부터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요. 고구려의 성립은 일단 뭐 주몽이죠, 주몽. 주몽이 BC 37년, 기원전 37년에 드디어 부여해서 나와서 졸번 지역에서 터를 잡았다. 자, 그러다가 언제쯤 아마 졸번에서 2대 유리왕 때쯤에 국내성으로 천도한 것 같아요. 첫 번째 천도입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일단 이때 천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바로 이제 주몽은 부여에서 나왔다고 했죠. 부여의 유이민과 그다음에 압록강에 있는 토착민들이 결합했다. 뭐 정도까지 그냥 가볍게만 살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고구려가 이제 처음에 성립이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연맹왕국의 형태로 점차 발전하다가 이제 중앙집권화되는 그 과정, 바로 중앙집권, 바로 이제 연맹왕국 단계에서 중앙집권 단계로 발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연맹왕국과 중앙집권의 어떤 모습을 가볍게나마 살펴봤습니다. 교재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이제 중앙집권화의 첫 번째 그 출발점이 1, 2세기 때입니다. 제가 여기 2세기라고 적어놨지만 1, 2세기 때요 태조왕이라는 왕이 있어요. 이름부터가 벌써 태조잖아요. 그렇죠? 나라를 세운 분은 뭐 주몽, 우리가 흔히 주몽이라고, 중국에서는 주몽이라고 하지만 원래 우리말로는 뭐 동명성왕 또는 추모왕 또는 증모왕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우리가 나라를 세우신 분들이 보통 태조인데 왜 주몽이 나라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왜 태조왕을 왜 이름에 태조왕이라고 붙였냐라고 한다면 아마도 중앙집권화의 어떤 그첫 번째 출발점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름에다가 왕의 명칭에다가 이제 태조라는 이름을 좀 붙인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조왕 때는 이제 주로 이제 옥저와 동해를 정복했다. 옥저와 동해를 정복했다. 옥저 복석, 요 정도만 기억할까요? 옥저 복석. 자, 그리고는 이때 중앙집권의 첫 번째가 뭐냐면은 왕위 세습이에요. 그쵸? 권력이 강화된다면서, 그쵸? 이게 이제는 누군가를 선출하는 방식이 아니야. 연맹왕국 때처럼 선출하는 방식이 아닌 어떤 방식이요? 이제는 세습 방식으로 갑니다. 그렇죠? 그만큼 왕권이 강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부자 상속까지는 아니더라도 게르부 고씨, 우리가 이제 아까 5부가 있습니다. 우리 부여도 5부족 연맹체, 고구려도 5부족 연맹체인데 그 5부족 연맹체에서 게르부가 있어요. 게르부. 우리가 이제 고구려 하면은 뭐 계로부, 소노부, 순노부, 연노부, 전노부 이렇게 구성됐는데 다섯 부족이에요. 그중에서 이제 게르부가 앞으로 내가 왕을 할 거야. 라고 이제 한 거죠. 나머지 부족들이 순순히 따른 거죠. 그만큼 게르부가 힘이 그만큼 강해진 거예요. 중앙으로 이제 권력을 끌어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게르부 고씨가 왕위를 독점적으로 세습했다. 이 태조왕 때 모습. 자, 그러다가 이제 2대 그다음에 왕이었던 2대는 아니고요. 그다음 왕이었던 이제 고국 천황 때 가서 좀더 왕권을 더더욱 강화한 거죠. 이제 뭘로 간다? 이제는 고씨가 아닌 이제 내가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어지는 부자 상속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부자 상속으로 갔다. 그래서 왕권을 더욱 강화시켜 나간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그동안은 각자 부족적 어부. 자, 우리가 부족적 어부라는 거는 각 구역에 대한 아직까지 각 지역에 대해서 자치권이 행사되고 있었단 말이죠. 아마도 이때부터가 점차 그런 중앙집권의 모습이 갖춰져 갔는데 여전히 아직까지 오부는 부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각자 자기 구역에 대한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고국 천황이 이제는 앞으로 너희들은 말이야 이제 자치권 없어? 내가 너희들을 각각 각 행정구역으로 내가 보내버릴 거야 이런 거지. 너희들은 내 나라의 행정구역을 지키는 관리에 불과한 애들이야 라고 선포해버린 겁니다. 이제 뭐예요? 부족적이 아니고 행정적의 오부입니다. 행정적 성격의 오부로 개편됐다. 요거 중요하니까 좀 체크를 좀 해둘까요? 행정적 오부로 바뀌었다. 자, 이 부자 상속과 행정적 오부 체크. 시험 문제에는 잘 출제가 안 되지요. 잘안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중앙집권화의 어떤 그첫번그 어떤 중앙집권화의 하나의 또 하나의 모습이 바로 부자 상속과 그다음에 행정적 오부 단위, 행정적 오부의 어떤 개편 요거 좀 기억하시고요. 시험 문제 요거 잘 나오죠. 진대법.
요게 잘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을파소란 당시 국상이 있었음. 재상이 권위 갖고 진대법을 실시했는데 요게 뭐냐면요. 빈민구일제도예요. 이 빈민구일제도인데 이게 왜 중요합니까라고 한다면 이것도 하나의 왕권 강화의 모습이거든요. 아, 왕권 강화의 모습이기 때문에 한 거예요. 춘대 추락, 봄에 빌려줘서 가을에 갚아라. 가을에 농사 짓고 그때 갚아. 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근데 이게 왜 왕권 강화가 뭐와 관련이 있습니까? 라는데 그동안은요. 민들은요. 일반 민들은 그동안에 왕이 누구라고 생각한 거야? 이 가라고 생각한 거야. 가들. 우리 있죠? 아까 부족들. 그쵸? 가라고 불렸던 요 부족장들. 이제 흔히 우리가 흔히 군장이라고 할게요. 요 군장들이 자기들의 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왕이 아닌 거예요. 왕이 이제 뭐라고 한 거야? 야, 얘 왕 아니야? 니들의 왕은 나야? 이런 거죠. 왜냐면 얘들은 내가 다 내 관리, 나의 귀족으로 내가 흡수했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왕이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말이야 이제 얘한테 가서 뭐 빌리지 말고 나한테 와 이거지. 니들의 왕은 누구야? 나니까 나한테 와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런 것들은 하나의 왕권 강화적인 측면이 있었다 라고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대법 역시 시험에 출제 빈도가 조금 있으니까요. 체크를 조금 해둡시다. 알겠죠? 네, 다음. 자, 그러다가 3세기 동천왕 때 위기 맞습니다. 위기. 이 동천왕이랑 왕은 당시 위나라였는데 우리 위나라 하면 위초고 삼국지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 위초고 위나라의 조조, 그다음 총나라의 유비, 그다음에 오나라의 손광 이렇게 삼국지가 있었는데 그 삼국 나라 중에서 위나라가 점차 그 위세가 강해진 거예요. 강해지면서 누구를 고구려를 쳐들어온 거죠. 고구려 쳐들어온 겁니다. 그때 쳐들어왔던 애가 누구였냐? 관구범이라는 장수였답니다. 칭소였고 위기입니다. 위기. 그냥 이거는 따로 공부할 필요 없고요. 시험으로 본다면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중앙집권 하는 과정에서 위기를 하나 맞은 거예요. 위기를 맞은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당시 왕이 어디? 당시 국내성을 버리고 옥저 쪽으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아, 그만큼 이제 당시 나라가 어느 정도 위기를 맞았다. 자, 그 위기 과정 속에서 4세기 가면 다시 한번 재편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 왕이 누구냐? 미천왕입니다. 4세기 미천왕 기억할까요? 미천왕. 자, 미천왕은요. 이때 한반도의 안에서 있었던 한반도 내부에 있었던 낙랑이라는 나라가 있었거든요. 낙랑. 나라라기보다는 이제 낙랑군이죠. 한 나라가 고조선을 멸망시킨 다음에 한사군이란 거를 성립시켰다라는 걸 우리가 앞에서 점검을 했었습니다. 배웠었죠. 그렇죠? 그중에서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던 군현이 누구였다? 낙랑군이에요. 낙랑군이 어디 있었냐면요. 여기 있었습니다. 당시 낙랑군의 위치는 요쪽에 있었던 낙랑군. 요 낙랑군에서 분화했던 애가 요 밑에다 분화했던 애가 대방군이라고 또 있긴 있거든요. 낙랑에서 하나가 분화해가지고 대방군을 만들었어. 그래서 낙랑 대방이라고 하는 한나라의 군현, 한나라 때 세워진 군현들이 여전히 언제까지 4세기까지 여전히 한반도에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되게 미천왕은 이들을 어떻게든 간에 중국으로 쫓아내는 게 이때 첫 번째 급선무인데 왜 그러냐면요. 이유가 있어요. 당시 중국이 쳐들어온 루트가 있어요. 중국이 쳐들어오는 그 방향이 어디냐면요. 이쪽으로 쳐들어오기도 하지만 산둥반도 지나갔고 요 요동 쪽으로 와서 이렇게 해서 요쪽을 찍고는 여기에서 중국 세력들이 이제 딱 군사 세력을 모은 다음에 요 낙랑하고 협동을 해갖고 고구려를 공격을 해요. 요게 이제 그들의 어떤 하나의 공격 방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은 여기를 쳐야 돼. 이게 뭐 시험 나오기 여기를 쳐야 돼. 여기가 어디냐면요. 여기가 서안평이라는 지역이에요. 압록강 하구 쪽에 있는 서안평인데 여기를 딱 치면 어떻게 될까? 협공이 안 되는 거야. 그쵸? 그래서 여기를 일단은 먹어버리자 한 거지. 그래서 서안평을 점령하고는 이제 이들이 이제 드디어 협공이 이제 사실상 이제 힘이 약해진 거죠. 협공의 힘이 약해진 거야. 그 약해진 틈을 따서 이제 어디 한 거야? 이쪽에 있는 낙랑을 치러 간 거죠. 오케이? 의미를 알겠죠? 그래서 낙랑군을 추출했다. 요거 좀 기억할까? 낙랑군 추출. 거기다 플러스해서 뭐 대방도 추출했다. 요거까지 알면 좋습니다. 대방군도 추출했다. 그 다음 해입니다. 이듬해 대방군마저도 남아있던 대방군마저도 추출하면서 사실상 한반도에 남아있었던 한나라 세력들을 완전히 옛날에 중국 세력들을 완전히 중국으로 쫓아내버렸다. 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이렇게 해서 낙랑군 추출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아들이었던 고구원왕이 왕이 올랐단 말이죠. 고구원왕 때는 누가? 저쪽에 있었던 어디 선비족이 세운 나라가 하나 있었어요. 전연이라는 나라야. 이름 발음 잘해야 돼요.
바로 이제 전연 이러다가 욕 먹습니다. 전연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선비족이 세운 나라였어요. 이들이 자꾸만 침범을 해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때 뭐 이들이 침범이었다기보다는 고구려가 많이 치러갔었어요. 치러갔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협공을 이제 함정이 빠져가지고 우리가 전연이 이제 공격을 해온 거야. 공격해오면서 당시 고구려왕의 아버지였던 미천왕의 묘를 파가고요. 뭐 수천 명의 이제 포로를 잡아갔었습니다. 자, 이러면서 전연의 침입이 있었는데, 그 전연의 침입만 뿐만이 아니라, 또 아래쪽에서도 또 하나의 또 세력이 또 고구려를 치려고 준비 중에 있었던 거지. 그게 누굴까? 바로 백제입니다. 백제 누구? 근초고왕이 있었던 거야. 이게 바로 백제 근초고왕 때, 4세기 때 모습이야. 백제 근초고왕 때, 누가요? 여기 맥제이 지역에 있었던, 요 백제 근초고왕이 또 아래쪽에서 새롭게 무럭무럭 성장하시더니, 이제 다시 한번 고구려를 침입을 해오는 거죠. 지금 이제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고구려는 위기예요, 위기. 그 가운데서 누가 백제 근초고왕의 공격으로 당시 왕이 이 전연의 공격을 조금 막아내고 평양성으로, 당시 성이 어디였냐면 수도가 국내성이었는데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잠깐 고구려 공격을 백제 공격을 막아내려고 평양으로 잠깐 이동을 하셨어요. 이동하셔갖고 이제 백제군하고 싸우고 있는데 그때 백제군의 화살에 맞아갖고 어떻게 된 거야? 전사고 만 거죠. 병강성에서 전사고 말았다. 이게 조금 잘 봐야 돼요. 이거 누구의 공격? 근초고왕의 공격인 거야. 그러니까 근초고왕의 공격으로 아 고국원왕이 고국에서 자신의 고국에서 아주 백제 근초고왕을 원망한 거야. 이씨 너 때문에 내가 죽었어. 원망하면서 원통하게 원망하면서 죽었다. 그래서 고국원왕은 아니고요. 그렇게 암기하시면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이거를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고국원왕. 자, 지금 이제 고구려는 어때요? 자, 처음에 정비했다 위기 맞았다가 뭔가 다시 한번 재정비하려고 하는데 또 위기야. 또 위기 찾아왔어요. 전사하시면서 왕이 죽었어요. 위기인데 그 위기 속에서 새롭게 등장했던 소수림이라고 하는 왕이 어떻게 하냐? 야, 이거는 말이야. 이거 우리가 정비해야 돼. 이게 제대로 체제가 정비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위기를 맞이한 거야. 그래서 일단은 체제부터 제대로 정비한 다음에 그 다음에 후일을 도모하자 한 거죠. 그래서 이 왕께서는 뭐 했다? 일단 첫 번째 불교를 받아들입니다. 불교 수용이야. 이 불교 수용은 단순하게 종교 차원에서 바라보면 안 되고요. 정치적 차원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아, 한마디로 중앙집권, 왕권 강화를 위한 사상의 통합을 위해서 불교를 받아들인 겁니다. 아시겠죠? 단순하게 종교로서 보면 안 돼요. 그러면서 정치로 이용한 거죠. 그래서 부처가 곧 누구다? 왕이다라는 뭐 왕즉불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갖고 이들을 이제 불교를 이제 받아들이게 한 다음에 그걸 믿게 하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왕권도 강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왕이 즉 부처니까요. 알겠죠? 오케이. 불교 공인 수용과 공인을 동시에 한다. 어디로부터요? 전진으로부터. 선생님 이때 여기 전연 아닙니까? 전진은 또 뭡니까? 전진의 나라가 전진한 거죠. 전진하면서 고구려 협공으로 뭐야 전연을 부셔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전진이 누구랑 같이 고구려와 서로 이제 알게 된 거죠. 너 누구니 한 거지. 하면서 내가 너한테 뭐 전해줄 게 있는데 전해줄까 이러면서 전진은 당시 중국이에요. 이쪽은 전연 같은 경우는 선비족이라는 유목민족이 세웠던 나라라고 한다면 전진은 중국이에요. 중국. 정통 한족이 세웠던 전진이 이제 드디어 뭐한 거야 고구려와 맞닿게 되면서 고구려의 많은 선진 문물들을 전파해 주는데 그중 하나가 불교입니다. 또 뭐냐면 율령을 또 전파해 줘요. 율령도 전파. 시스템 정비야. 아 우리가 이렇게 위기를 맞이한 건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래서 법 체계부터 한번 갖추자 라면서 율령을 반포하십니다. 율령 반포하십니다. 그다음에 인재가 없기 때문이야. 인재를 키워야 되면서 전제부터 또 전진과 비슷한 또 학교를 만든 거죠. 그게 뭐야 태학입니다. 세우스만 그래서 이렇게 사상적 통합과 더불어서 이런 체제, 법체제 시스템을 정비하시고 그 다음에 태학 설립을 통해서 인재를 키우고자 하면서 나라를 점차 안정화시켜 나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정비한 다음에 위기 맞았다가 다시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위기, 소수림왕의 정비 들어가니까 바로 다음에 영토 확장과 더불어서 전성기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아이고. 자, 그러면서 이제 전성기죠. 자, 5세기쯤입니다. 광개토대왕은 사실 5세기라고 하긴 것 같아요. 5세기 때도 있었지만 4세기 말부터 등장했던 왕입니다. 4세기 말. 즉위기간이 391년부터 413년까지거든요. 이분께서.
그러니까 4세기 말에 처음으로 즉위하신 다음에 5세기 초까지 활동하셨던 게 광개토 대왕이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제가 5세기에다 적어놨죠. 자, 광개토 대왕은 환관 2부 차지하면서 백제를 압박했었고요. 그 다음에 어디 했다? 요동으로 진출합니다. 요동 진출. 자, 이거 요동 진출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요동으로만 진출한 게 아니고 이런 요동으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만주 지역을 아예 장악을 해버렸습니다. 만주 장악이에요. 뭐 차지라고 제가 적어놨지만 만주를 사실상 장악하거나 마찬가지다. 이때 요동에 진출하면서 이제 중국 세력들 아니면은 이제 북방의 유목민족들을 다 하나하나씩 점령한 겁니다. 그때 요동 지역에 있었던 후연이라는 나라가 있었고요. 저기 만주 북만주 지역에 있었던 뭐 숙신이라든가 비려 같은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뭐 이런 나라들을 정복하시면서 사실상 만주 지역을 장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완전 북쪽을 완전히 먹어버린 겁니다. 자, 근데 그때 마침 이런 일이 또 있었대요. 이런 일. 자, 신라를 지원했다. 요거 좀 잘 나오니까 좀 체크해둘까? 만주 장악과 더불어서 신라가, 남쪽에서 누구한테, 고구려한테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왜냐? 당시 신라가 어떤 왕이었는데? 뇌물마리깐 때요. 뇌물마리깐 때였는데, 이때 신라에 왜구가 쳐들어왔는데, 신라가 도움을 요청하자, 광개토 대왕이 5만의 기병과 보병을 보내줘요. 보내줘갖고 신라에 쳐들어온 왜구를 격퇴했습니다. 여기 광개토 대왕 때 왜구를 격퇴했다. 자, 그러면서 사실상 고구려 군대가 신라에 격퇴한 다음에 주둔하고 있었겠죠. 그쵸? 그럼 주둔한다. 쉽게 안 나가요. 한번 들어온 군대는요, 안 나가요. 그 다음 어떻게 할까? 간섭하는 거죠. 내정 간섭 들어갑니다.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렇게 볼게요. 그러니까 신라의 영향력을 행사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신라를 지원한 것만 그치는 게 아니라 신라의 신원 외를 격퇴하는 과정에서 고구려 군대가 그대로 신라에 나오면서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물 하나 볼까요? 유물. 자, 그러면서 그만큼 고구려와 신라가 관계를 형성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 유물이 바로 호우명 그릇이에요. 자, 호우명 그릇은 이게 장수왕이 만들었던 그릇입니다. 고구려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고구려 그릇인데 이 고구려 그릇이 어디에 남아있냐? 신라 왕금 무덤에서 발견된 거예요. 이건 한마디로 어떻게 보냐?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가 어느 정도 이뤄졌었다. 관계가 형성되었었다. 근데 그 관계가 단순한 그냥 외교 관계 차원이 아니고 아마도 이때 이걸 계기로 했고 외국 격퇴, 신라에 쳐들어온 외국 격퇴를 계기로 해서 아마도 고구려가 신라에 아마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을 거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신라와 고구려의 관계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유물이다라고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광개토는 잘 나갔죠. 뭐 북방을 점령하고 막 외국 같은 애들 막 쳐들어오니까 막 쳐내고 막 이러면서 잘 나갔어요. 잘 나가니까 스스로가 항상 천하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나 천하의 중심이야 이러면서 천하의 중심이야.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뭘 사용하냐? 영락이라고 하는 처음에 연호를 사용하기 시작해요. 아, 이거 매우 중요하다. 영락이라는 연호. 자, 연애호입니다. 연애호. 연애호를 사용한 거죠. 뭐, 최근에 일본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일본도, 뭐, 왕이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일본도 왕이 바뀌어갖고, 그 전까지, 그 전에 왕은, 뭐, 우리가 헤이세이. 우리가 한자로는 평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헤이세이 시대가 끝나고, 뭐, 새로운, 령화의 시대가 있다. 영화는 이제 일본으로 하면, 뭐, 레이와 시대라고 하죠. 레이와 시대. 그러니까 헤이세이 시대가 끝나고, 레이와 시대가 열렸다. 이거 한마디로 뭐냐? 연호예요. 일본도 연호를 아직까지 사용하거든요. 우리는 안 사용하지만, 우리도 이제, 대한제국기 때까지, 일제강점기 전까지는 연호를 사용했다가, 그다음부터는 사용하지 않은 거,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연호를 사용한다. 근데 그 연호가 어떤 연호냐? 독자적 연호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우리가 나중에 보면 고려도 있고, 뭐, 조선 넘어갔을 때도 연호를 사용하긴 합니다만 주로 이제 중국 측 연호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우리가 중국의 어떤 그런 문물들을 많이 받아들이다 보니까 중국의 연호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건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는 건 중국에 대한 어떤 우리의 자주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어떤 사례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도 은근히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다. 자, 이거 한마디로 뭐냐? 연호를 사용했다는 얘기는 그 전의 시대는 어떤 시대야? 암흑의 시대야. 암흑의 시대였는데 내가 왕이 되는 그때부터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야. 새로운 빛이 열리는 시대가 다가오는 거야. 그때부터 이제 내가 왕을 한다부터 내가 연호를 사용했다. 그래서 영락이라는 용어죠.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다.
최초의 연어입니다. 이건 하나의 자신들이 중심이다라는 하나의 천화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또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좀 기억을 좀 해둡시다. 자, 그 아버지가 이제 어디로 열었어? 북쪽을 열었잖아. 아들은 어디로 내려가냐? 남쪽으로 내려갈 겁니다. 아, 아버지? 아버지가 북쪽을 이제 이렇게 영토를 넓혔으니 전 남쪽으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하면서 남쪽으로 예봉을 돌려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서 어디로 가냐? 자, 일단은 근데 남쪽 내려가려고 하니까 북쪽이 조금 불안하죠. 불안하니까 일단 북쪽을 좀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자, 봐요. 근데 안정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당시 그 상황이 환경이 조성이 된 거죠. 우리가 간단하게 좀 보시면은 당시 고구려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백제 신라가 이렇게 있죠. 근데 당시 중국의 상황이 어떠냐면 중국의 상황은 당시 북쪽에는 중국의 북쪽에 있는 유목민족들이 세웠던 북조라고 하는 하나의 북쪽의 왕조가 성립됩니다. 물론 북쪽의 왕조, 나라 이름이 북조가 아니에요. 북쪽의 왕조다 해서 북조인데 여기에는 뭐 북위 또는 뭐 북연 뭐 이런 나라들이 이제 성립이 됩니다. 자, 남쪽에는요 중국의 정통 한족이 세운 왕조가 열려요. 그걸 남쪽의 왕조다 해서 남조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흔히 그래서 이걸 남북조 시대라고 표현하는데 이 남조 같은 경우는 뭐 송나라였다가 뭐 양나라 제나라였다가 양나라였다가 진나라였다가 그 왕조들이 계속 이제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서 남북조 시대의 분열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얘네들 사이가 당연히 안 좋겠죠. 사이가 당연히 안 좋습니다. 요거를 고구려 장수왕은 이용을 한 거야. 일단 그래서 얘네들한테도 친하게 지내고 얘하고도 친하게 지내면서 얘네들을 이용을 해서 일단은 북쪽을 안정화시키는 거죠. 교묘한 전술을 쓴 겁니다. 선물도 주고 한 거지. 선물 주고 하면서 요 사이를 이용을 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쪽을 둘이 싸우니까 당연히 얘네들이 아주 뭐 두 사이가 안 좋으니까 고구려를 칠 일이 없겠죠. 왜? 고구려를 치다가 남쪽에서 공격을 받으면 안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국쪽을 안정화시켰다. 안정화시킨 다음에 이제 남쪽 내려가겠죠? 남쪽 내려갑니다. 어디로 가냐? 평양으로 일단은 천도합니다. 기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아직까지 국내성은 너무 먼 거야. 남쪽에서 북쪽의 국내성은 남진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너무 멀기 때문에 일단 수도를 옮기자라고 한 거죠. 수도를 어디로? 평양으로 옮겼습니다. 평양으로. 남쪽으로 옮겼다. 이때 평양천도 기억할까? 평양천도. 평양으로 천도한 다음에 본격적인 남하정책 들어갑니다. 자, 남쪽으로 내려오겠다라고 이제 고구려가 선언을 해버린 거야. 그럼 당연히 밑에 있던 백제하고 신라는 어때? 불안하겠죠? 불안하니까 뭘 한 거야? 동맹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5세기 때는요, 일단 요렇게 보세요. 장수왕이 거의 5세기 거의 대부분을 장수왕이 집권했거든요. 장수왕 같은 아버지였던 광개토왕의 뒤를 이어서 413년부터 외우지 마시고요. 491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78년 동안 즉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즉위했어요. 그러니까 5세기 거의 대부분은 장수왕이다 보시면 돼요. 그 장수왕의 남하에 결국 신라와 백제는 어떤 상황? 계속해서 장수왕을 막아내야 되는 상황이 계속 전개된 겁니다. 그러면서 두 나라 간에 동맹관계가 펼쳐진 거예요. 동맹관계. 신라와 백제 동맹, 나제 동맹이 체결된다. 하지만 뭐 장수왕은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죠. 아이씨, 안 되겠다. 무너뜨린 겁니다. 물론 천도한 다음에 꽤 시간이 걸렸죠. 그러니까 신중하게 접근을 하신 거야. 그러니까 신중하게 접근해서 결국은 이제 어디를 얻으려고. 신라와 백제를 다 무너뜨린 게 아니고 일단은 한강부터 먹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한강을 먹은 거야. 그래서 한강을 장악하기 위해서 당시 한강의 터를 잡고 있었던 나라가 백제니까요. 일단 백제의 수도인 한성을 함락시켰다 하면서 보시면 됩니다. 한성을 함락시키기가 동시에 한강을 아예 다 먹어버린 겁니다. 남한강까지 완전히 영토를 넓혀버린 거죠. 자, 이 과정에서 백제는 어떻게 했을까? 싸웠겠죠, 당연히. 고구려 공격에 대해서 싸웠는데 그 과정에서 개로왕이 전사하고 말아요. 개로왕이 전사했다. 개로왕은요, 전사 직전에 요런 걸 보내게 됐어요. 자, 요거 잠깐 볼까요? 요거 잠깐 뺏어 볼게요. 전사 직전에 어디로? 북조에다. 북조에 있던 나라였던 어떤 나라였어요? 북위라는 나라가 있었다 했죠. 아까 북조는 나라 이름이 아니랬습니다. 북조의 왕조고요. 여기 당시에 북위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우리 개로왕께서는 이제 개로왕이 북위 문서를 죽기 전에 문서를 보냈어요. 뭐 도와달라고. 얘가 지금 이제 옛날에 그 형제였는데 이제 승냥이처럼 변해 갖고 우리 치려고 한다. 도와달라 하면서 북위에다 보냈는데 문서를 보냈죠. 북위 문서. 이게 죽기 직전이에요. 한성 함락되기 직전에 보냈는데 어떻게 했어? 사실 북조가 쌩깠죠. 왜냐? 이미 고구려하고 벌써 관계가 형성됐기 때문에 쌩까버립니다. 전혀 뭐 저희 백제의 이런 어떤 외교 문서에 전혀 뭐 아랑곳하지 않은 거죠. 뭐 도움을 전혀 주지도 않았던 거고요.
오케이. 요 부기문서가 있었다. 이런 거 정도 체크를 좀 해두면 될까요? 예. 부기문서를 보내면서 도움을 요청했으나 전혀 도움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 전사하고 말고요. 백제는 망한 건 아니고요. 어디로 옮겼을까? 웅진으로 결국은 옮겼습니다. 웅진천도예요. 자, 요거 동시에, 전사한 거 동시에 한번 볼까요? 여기다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웅진천도. 그러니까 한성이 함락된 다음에, 백제는 웅진이라고 하죠. 지금의 어디일까요? 공주 지역으로 결국 천도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천도하였다. 우리가 이제 교재를 보시면은 그 백제 파트에 5세기의 장수왕의 남하로 인해서 한성 함락되자 결국은 웅진으로 천도하였다. 이 내용이 나올 겁니다. 제가 여기도 언급을 좀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웅진으로 천도하면서 상당히 지금 위기가 바로 백제 상황이다. 위기 상황입니다. 백제는. 백제 위기. 결국 수도 한성을 잃어버린 거고 새롭게 수를 찾은 거죠. 자, 한강 유역 장악했으니까 신났지? 신나니까 어디다가 한강 하류 지역에다가 남한강 지역에다가 비석을 하나 세우면서 내가 한강을 장악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비석을 하나 세웠죠. 비석인데 선생님 왜 충주 고구려비예요? 중원 고구려비예요? 둘 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지금은 충주 고구려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중원이라고 적은 이유는 예전에는 중원 고구려비 불렀거든요. 이게 행정구역으로서 당시 이 동네가 중원군이라고 했었어요. 중원군. 지금의 행정구역 중원군이었고 중원고구려배인데 그 중원군이 이제 충주시로 이제 흡수가 됐거든. 흡수가 돼가지고 지금 충주시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충주고구려비로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알겠죠? 충주고구려비로 부르고 있으면서 부르고 있다. 그 내용은 아마도 한강유월 장악했고 그 가운데서도 독자적 천화관 똑같아요. 뭐 독자적 천화관. 여기서 보면은 뭐 신라를 되게 얕잡아 부르기도 합니다. 신라를 뭐라고 불렀냐면 여기서요 이렇게 부르게 됐답니다. 그냥 알아만 두세요. 신라를 동이매금이라고 불렀대요. 동이매금. 이게 뭔 뜻이에요? 신라는 동이매금이라 불렀다 이런 얘기는 신라가 동쪽의 오랑캐로서 매금은요 당시 신라의 왕을 칭하는 그 칭호가 마리깐이었는데 마리깐을 또 얕잡아 부르는 말이에요. 신라 얕잡아 부르는 말. 그걸 이제 매금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넌 동쪽의 오랑캐야. 동쪽의 오랑캐. 아유 이 매금 같은 놈아인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불렀다라는 것은 자기들이 이제 동이라고 불렀다죠. 동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천하의 중심이야. 중국이 자신들이 항상 모든 거에 천하의 중심이라고 딱 얘기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동이라고 표현했었거든요. 중국의 표현을 그대로 해갖고 중국이 중심이라고? 아니. 우리 고구려가 중심이지 하면서 고구려가 중심이고 신라는 우리 동쪽에 있으니까 동쪽의 오랑캐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불렀다는 건 하나의 그들이 너희 그만큼 동아시아의 어떤 강국으로서 패자로서 독자적 천하관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우리가 대략적으로 체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고구려 전성기였고 여기에 신라와 백제는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시기였다. 자, 근데 6세기 넘어가면요 장수왕 죽고 난 다음에 이후에 이제 부여를 복속하기도 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좀 영토가 점차 확장되다가 6세기 짱 정도 들어가면요, 이제 쌈박질이 벌어진 거야, 귀족들끼리. 이게 왜 그러냐면요, 장수왕 때는 그나마 왕권이 강하니까 귀족들이 좀 잠잠하고 있었거든요. 잠자고 있었는데, 6세기 들어오면서 왕권이 점차 조금 약화되는 틈을 타서, 당시에, 천도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평양서 천도하면서 새로운 평양성, 평양 귀족들이 있었던 거지. 그들하고, 기존에 이제 광개토장 때부터 있었던 여기 국내성 귀족들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기존의 국내성 귀족들이 사실 장수왕의 평양 천도에 대해서 그렇게 달갑지가 않았었거든요. 근데 장수왕이 워낙 왕권이 강하니까 가만히 잠자코 있었는데 요게 장수왕 죽고 난 다음에 이후에 점차 이제 국내성 귀족들도 이제 다시 한번 들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 국내성 귀족, 평양성 귀족들끼리 약간의 싸움이 좀 일어난 거야. 요게 이제 그러면서 귀족 연립 정권이 성립되면서 고구려 내부에서 조금 약간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서 왕권이 살짝 약해집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안 배워요. 그렇죠? 어쨌든 6세기 상황은 고구려는 좀 약간 침체기였다. 귀족 연립 정권에 의해서 약간 침체기였다. 요렇게만 좀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고구려 발전 과정 봤습니다. 보세요. 그냥 첫 번째 첫 번째 태조왕, 그 다음에 고국천왕 때 정비, 그 다음에 3세기 동천왕 때 위기, 그러다가 다시 한번 영토를 확장하면서 미천왕 때 잘 나가다가, 다시 한번 고국원왕 때 전사하면서 위기, 그거를 다시 한번 재정비했던 분이 소수림왕, 그쵸? 불교 공인, 태학 설립, 그 다음에 율령 반포 등을 통해서 재정비, 그러면서 5세기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때 영토 확장을 통한 전성기, 그러다가 6세기 때 귀족 연립 정권이 성립되면서 위기였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다음. 자, 백제를 보시면 백제는요. 자, 온조 있습니다. 온조가 세웠다. 온조도 어디서 내려왔어? 주몽의 아들이거든요. 아, 그 주몽의 아들이 결국 한강 유역으로 내려와서 결국 나라를 세운 거죠. 그래서 한강 유역에 내려왔다. 그래서 한강 유역에 있는 토착민이라고 말을 한 건데, 그러면서 어디에다가 터를 잡았다? 바로 이제 이때 바로 이제 한강 유역이 언제냐면 위례 지역이다. 위례. 그래서 이때 위례성을 쌓은 거죠, 위례성. 그래서 위례성이 이제 첫 번째 그들의 수도가 되는 거예요, 위례성. 우리가 위례성을 또 다른 말로 한성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거죠. 여기 위례라든가, 여기 보이는 위례 또는 한, 요거는 뭐냐면 큰, 크다라는 뜻입니다. 큰. 크다라는 뜻이에요, 크다라는 뜻이야. 아, 우리가 보통 이제 위례성 이러면 큰 성, 한성 그러면 큰 성, 한강 그러면 큰 강,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위례성, 즉, 한성의 터를 잡고는 이제 점차 발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근데 고구려보다는 좀 발전이 좀 늦었어요. 알겠죠? 고구려는 발전 늦었는데 2세기 때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점차 처음에 군장에서 연맹국가로 해서 점차 발전해 나갔다. 지금 언제부터 그럼 중앙 집권 국가를 형성했냐? 그건 또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각제 지배층, 요 백제 왕족을 잠깐 볼게요. 백제 왕족의 이게 성씨가 좀 독특하죠. 어쨌든 그 뿌리가 물론 온조는 고구려로부터 내려왔지만 저 고구려도 사실상 그 뿌리는 어디예요? 부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여에서 고구려에서 백제로 이어지는 그 어떤 그 라인이 있는 거죠. 그렇게 정통 라인이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백제 같은 경우는 자신의 성씨를 뭐라고 해요? 왕조 성씨를 부여씨라고 했답니다. 부여씨. 이때부터 왕족들은 부여씨예요. 부여의 왕족이 부여씨가 아니고요. 백제 왕족이 부여씨입니다. 백제 왕족이 부여씨다 하면은 우리가 성씨가 부여씨다 이러면 백제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이외에 이제 여러 성의 귀족들이 있었다 정도니까 그냥 부여씨가 왕족이었다. 이건 백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백제가 본격적으로 발전한 시기는 언제부터? 3세기 때부터 나옵니다. 자, 3세기 때부터 이제 고위왕이라는 왕이 나오는데 자, 고위왕은 한 군영과 항쟁을 합니다. 자, 3세기 때는 자, 봐요. 보시면은 이렇게 당시 상황을 보시면 여기에 자, 아직 3세기 때야. 여기 누가 있었다? 여기. 여기에는 아직까지 중국 세력이었던 낭랑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쪽 아래쪽 지역에서 무럭무럭 성장했던 게 여기 왜 백제. 한강유역을 장악하면서 점차 성장했는데, 자, 이들이 이제 한강유역을 성장하다 보니까 자꾸만 이 중국 세력인 낭랑 쪽하고 대방 쪽하고 자꾸만 부딪히는 거야. 부딪히면서 이제 포로가 잡혀가기도 하고, 자, 중국에 있는 포로들을 잡아오기도 하고 하면서 그들과 계속 티격태격 싸운 거야. 싸우는 과정에서 중국에, 당시 이 낭랑은 중국 세력이니까 중국의 선진문무들이 자연스럽게 백제로 들어온 겁니다. 자, 이게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뭐가 되는 거야? 율령, 중국의 선진문무들이 들어오면서 뭐 율령 같은 것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고구려보다도 일단 늦게 성장했습니다. 발전을 해왔지만 저 제일 먼저 중국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최초로 율령을 반포한 겁니다. 율령을 그래서 제일 먼저 반포했던 나라가 바로 누구다? 바로 백제입니다. 그러면서 율령을 반포한다. 이게 법 체계가 만들어지니까요. 거기에 따른 시스템이 정비가 되는 거야. 그 시스템 정비 속에서 관등제가 정비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공복이라고 하는 관복제가 정비가 됩니다. 육좌평 16관등이라 불렸던 거지. 16관등의 1관등이, 자, 우리도 이 관등에 대해서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관등은 뭐냐면요. 공무원 등급제도예요. 대한민국도 공무원 등급제도 있잖아요. 1급 공무원부터 9급 공무원까지 있듯이 얘네도 16급 공무원까지 있는 거예요. 그 관등입니다. 그 관등 중에서 1관등이 좌평이라고 했거든요. 좌평인데 그 좌평이 6명이 있는 거예요. 그 장에 6명이 있어요. 뭐 내신좌평, 내두좌평에서 좌평들이 6명이 있는 거예요. 6개의 좌평이 있는 거죠. 그 중에 짱을 뭐라고 불렀냐? 상좌평이라고 불렀던 거야. 상좌평. 그 상좌평이 바로 백제의 재상의 역할을 담당한 거죠. 근데 그 좌평이 1관등인데 6명이 있는 거지. 우리도 1급 공무원들이 보통 대부분 다 장관들이거든요. 그 장관분들이 한 명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명의 장관분들이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관등제 정비하고요. 거기 따라서 서열을 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뭐 관등마다 정한 건 아니고 관등마다 색깔이 다 달리한 건 아니고 크게 이제 세 부류로 나눈 거죠. 그래서 삼색공복으로 해갖고 세 부류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서열을 정리하기 위해서 관복제 즉 공복제도를 도입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율령이 반포돼야지 시스템이 정비돼야지 거기에 따라서 관등 관복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조금 기억을 좀 해둡시다. 나중에 신라도 이제 율령을 반포하면서
바로 이어서 관등 관복제도 만들어지거든요. 이따가 볼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한 거를 잊지 마세요.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마한을 정복한다. 마한의 목지국. 자, 마한의 목지국을 한다. 목지국이 어디 있었냐면요. 요 한강 지역에 있었던 게 목지국이에요. 우리 아까 사만의 왕을 자처하고 마한의 왕을 자처했던 목지국의 나라가 예, 한강 쪽에 있었는데, 일단은 뭐 마한을 정복했다라기보다는 그냥 마한이고 목지국을 병합하겠다기보다는 그냥 한강 유역을 장악했다 하면 됩니다. 한강 유역 장악하는 과정에서 목지국까지 이제 딱 흡수를 해버린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은 첫 번째 뭐랄까 시스템 정비예요. 요게 중요한 거야. 시스템 정비. 고유왕은 시스템을 정비하면서 이제 한강 유역을 먹었다. 시스템을 정비하면서 한강 유역을 먹었다. 이렇게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체제가 정비됐잖아. 제일 먼저 체제가 정비되니까 이게 전성기가 좀 빨리 오는 거예요. 그래서 4세기 때 근초왕 때 이제 드디어 이제 약간의 영역 확장이 들어가는 거죠. 자, 첫 번째 그래서 영역 확장 과정에서 일단 첫 번째 왕권을 더욱 강화시키기 위해서 부자 상속으로 이어진다. 왕의 계승을 확실하게 확립을 시킨 겁니다. 그 동시에 이제 잘 나갈 때니까 이때 잘 나갔거든요. 잘 나가니까 뭐 했을까? 서기 같은 것도 편찬했던 겁니다. 서기라고 하는 역사서를 편찬하기로 했다. 서기. 잘 나갈 때 쓰는 거야. 알겠죠? 역사서는요, 뭔가 내가 정말, 찌질할 때. 정말 이제 어디 뭐, 쭈꾸미 시절에, 쭈구리 시절에 쓰는 게 아니야. 그렇죠? 잘 나갈 때 쓰는 거야. 잘 나갈 때. 그래서 잘 나갈 때 이제 고웅이라고 하는 박사로 하여금 서기라는 역사를 편찬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뒤에서 이제 잘 나갈 때니까 얼마나 잘 나갔냐 한번 볼게요. 얼마나 잘 나갔길래 이런 거 썼어요 라고 한다면 이렇게 잘 나갔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일단 마한을 정복했다는 얘기는 마한 어디예요? 남쪽으로 영토를 넓힙니다. 그리고 마한 지역이 전라도 충청도잖아. 마한 정복.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근초광 어디 공격했어요? 4세기 때. 아하, 근초광, 고국 원왕을 전사시켰잖아요. 우리 앞에 볼까요? 원왕. 그래서 이때 근초광하고 고국 원왕을 연결시키면 돼요. 아, 이때쯤이구나, 라고 보신 거예요. 그 근초광 때 그래서 어디를 했다? 고구려 평양성국에서 누구를? 아, 고국에서 아주, 근초광을 원망하면서 죽었다면서요. 고국 원왕이 전사했던 거죠. 그리고 어디가 됩니까? 요서, 그 다음에 산둥, 그 다음에 규슈 진출, 해외 진출도 가는 거지. 규슈는 알죠? 일본의 섬 4개 중에서 아래쪽에 있는 하나의 섬, 규슈 진출. 그래서 요서는 어딘데요? 여기 강이 하나 있는데, 랴호강이라는 강이 있는데, 요하강이라고 하거든요. 요하강 서쪽을 요서, 동쪽을 요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요동은 고구려가 먹었고, 요서 지역을 이제 차지하게 된 게 바로 누구다? 백제 근초광입니다. 요서 산둥 규주 진출. 그리고 가야에도 영향력을 행사했다. 나중에 가야 지역에도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겠다 했다. 일단 요 세 개만 마한 정복하면서, 영역 확장, 그 다음에 고구려 공격, 그 다음에 해외까지 진출했다. 요거 세 개는 필수적으로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는 거야. 자, 그리고 일본에도 진출했으니까, 일본과 영향도 했겠죠. 일본과도 연결이 됐으니까, 일본에 뭘 했었다? 외왕에게 칠지도, 선생님, 칠지도가 뭔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곱 개 가지가 있는, 요런 칼을 일본 왕에게, 당시 외왕이라 불렀죠. 외왕에게 하사하였다.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그만큼 또 일본과도 교류하는 흔적들이 보입니다. 뭐 일본과 교류 흔적은 요거밖에 없는 게 아니고요. 뒤에 가서 문화파트 때도 또 배울 거예요. 누가 있었냐면 문화파트 간데 미리 좀 언급을 하면 뭐 아즈키가 왕인 같은 박사들을 일본에 파견합니다. 일본의 박사들이 일본에 파견돼서 문물을 전파하게 됩니다. 당시 아지키 같은 경우는 뭐 한자 가르쳐줬고요. 왕인은 뭐 천자문화가 논어 같은 거 전파하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일본에 파견돼서 문물을 전파하기도 했었다. 이렇게까지 보시면 아 이런 규슈 진출로 통해서 일본과 어떤 연결을 도모했었구나라는 사실을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근초왕 다음에 침류왕인데 즉위가는 딱 1년인데 딱 하신 게 딱 하나예요. 뭐 불교 공인하십니다. 고구려가 불교를 소스림왕 때 공인을 하자. 바로 뒤이어서, 한 10년 정도 뒤이어서, 뒤에 이제 공인을 한 거죠. 얘네들은 이제 백제는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공인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체정비하고요. 바로 전성기 맞이하면서 지금 이제 중앙집권화의 길을 거고 있는 거예요. 자, 중앙집권의 첫 번째 윤령마포했죠? 부자상속했죠? 영토확장하면서 마지막 불교수용하면서 이제 중앙집권의 어떤 그러한 기틀이 확실하게 딱 굳힌 겁니다. 알겠죠? 자, 굳힌 거다. 하지만, 이렇게 또 잘 나갔어. 잘 나갔는데, 이제 5세기 때, 이제, 상대를 잘못 만난 거죠. 상대가 누구였어? 장수왕이에요. 자, 5세기 상황은 다 알다시피, 장수왕의 남하가 사실상 신라와 백제를 계속해서 압박해 가는 겁니다. 자, 장수왕의 남하로 뭐 했다? 나제동맹이에요.
백제 비우왕이란 왕이 있었고요. 백제 비우왕, 비우왕, 비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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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우왕과 당시 신라는 눌지 마리까니 어떻게 한 거야? 서로 동맹을 결성하기로 한 거지. 뭐 때문에? 장수왕의 남하 정책에 대항하기 위해서. 하지만 뭐 대항은 했지만 결국은 막아내지 못한 거죠. 신중했던 장수왕은 그 신중한 끝에 한 50년도 흐른 다음에 결국 한성을 먹어버리고 계로왕을 전사시켰다. 우리 앞에서 봤죠? 그리고는 어디로 갔다? 웅진천도. 자, 이거 웅진천도 우리가 봤습니다. 한성이 함락되자 백제는 수도를 옮겨버립니다. 자, 이거는 자 봐요. 우리 아까 장수왕의 평양천도하고 백제 웅진천도는 사실상 달라요, 그렇죠? 성격이 달라. 왜? 장수왕의 평양천도는 남한을 위한 계획적인 천도였었죠. 반면에 백제 이 웅진천도는 뭐예요? 급작스러운 천도야, 그렇죠? 전혀 계획이 없었고요. 한마디로 계획된 이사와 그 다음에 갑작스런 야반 도주입니다. 야, 그렇게 비교하시면 돼.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될까? 천도는 했지만 왕권은 어떻게 됐을까요? 추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책임을 누구한테 지게 하는 거야? 왕에게 지게 하는 거죠. 왕권은 약화하고요. 귀족들이 막 힘이 강해집니다. 자, 그 상황에서 백제 왕은 어떻게 할까? 뭔가 이 장수왕의 남하를 더 견제하고자 좀 더 신라와의 관계를 좀 더 확대시키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신라의 관계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뭐 한다? 혼인 동맹이라는 걸 맺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제 동맹에서 좀 더 관계가 좀 더 개선했대. 관계를 좀 더 확장하는 과정에서 혼인 동맹을 맺었는데 사실 이것도 좀 독특해요. 왜냐하면 이 소지마리칸하고 동성하고 맺는데 이때는 사실 백제가 힘이 셀 때예요. 5세기 때 초에는 방성이 남아있지만 신라하고 백제가 동맹관계를 형성했지만 백제가 힘이 좀 세요. 신라가 어떻게 보면 백제가 갑이고 신라가 을의 입장이었다면 지금 이제 웅진천도 한 다음에 백제가 완전히 지금 왕권 추락한 거야. 그러니까 신라가 이제 뭐 한 거지? 에이씨 예전에 백제가 아니네? 이런 거죠. 예전에 네가 옛날에 백제가 아니구나? 동성왕이 야, 우리하고 좀 더 뭐 관계를 강화하면 안 될까? 뭐 그러지 뭐 한 거야. 그러지 뭐 한 다음에 백제 왕에게 이제 공주를 보내야 되는데 공주를 안 보내요. 왕의 이제 자식을 안 보내고 귀족 딸을 보내버립니다. 아니 우린 딸은 못 보내겠고 귀족 딸 한 명 내가 보내줄게. 그래서 사실 혼인 동맹도 당시 신라 소지마리칸의 딸을 보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보내냐면요. 그 이찬이라고 하는 이벌찬이에요. 일관등이었던 신라의 일관등 이벌찬의 딸내미. 이찬 비지의 딸, 이찬 비지라는 사람의 딸내미를 이제 동성왕의 부인으로 보낸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혼인동맹이 됐지만 사실상 신라가 약간 이때 되면은 힘이 조금 백제보다 강해지면서 약간 갑질을 좀 합니다. 아시겠죠? 뭐 이런 상황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관계를 좀 더 확대시켜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 알겠죠? 혼인동맹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는 여기가 잘 나오죠? 근초광 잘 외우시고요. 체크하시면서. 그 다음에 장수왕의 남하로 지금 신라와 백제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잘 보시는 거야. 요게 이제 여기 포인트예요. 알겠죠? 자, 6세기 감대. 자, 6세기 때 이제 상황이 어떻게 상황을 백제왕이었던 무령왕은 이 상황을 어떻게든 좀 전환시키고자 결국은 왕권을 좀 강화시키고 귀족권을 좀 눌러주기로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왕족을 어디에다가 중요한 요충지였던 22담로, 22담로. 담로는 요충지를 얘기하는데 요충지 22담로에다가 왕족을 파견해서 일단은 지방부터 통제하자 한 거죠. 지방부터 한번 통제하자 한 겁니다. 통제한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남조와 교류한다. 자, 이걸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교류한다라고 보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외부 세력과 손을 잡은 거야. 그러니까 외부 세력과 손을 잡으면서 무령왕 생각을 한 거죠. 내부 세력이었던 귀족들을 조금 견제하고 살짝 눌러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와 손을 좀 잡아갖고 좀 외부인데 외부에서 약한 애가 아니고 센 애, 센 놈. 남조에는 양이란 나라 세요. 그 당시 양과 교류하면서 약간 내부 세력을 살짝 눌러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의도를 보입니다. 바로 이제 무령왕 때부터 이제 왕권 강화를 통해서 새롭게 이제 재편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를 뭐라고 한다? 뭐 백제 중흥기라고 하는 거죠. 자, 처음에 3세기 때 고유왕 때 정비, 4세기 근추왕 때 왕권 강화하면서 전성기. 그러다가 장수왕의 남하로 위기. 자, 위기에서 다시 한번 무령왕 때부터 다시 한번 중흥의 시기. 다시 이제 다시 올라서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22담로 파견, 요거 잘 나오죠? 시험 문제 역시 잘 나오니까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중국 남조와 교류했다. 자, 그럼 남조와 교류하면서 내부를 좀 눌러주려고 했다. 그때 그 무령왕릉 같은 거, 이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물이 하나 있죠. 그게 바로 백제 무령왕릉이에요. 무령왕릉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양식이 벽돌 무덤이야.
근데 벽돌 무덤은요, 우리나라 양식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요, 돌이 워낙 많기 때문에, 뭐, 무덤을 쌓거나 고문 만들 때는 그냥 자연성을 많이 이용해요. 근데 중국은 돌이 없고 흙이 많아요. 그러니까 흙을 구워서 벽돌로 만들어서 그걸로 뭐 성을 쌓거나 무덤을 조성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스타일이 아니고 중국 스타일인 거야. 특히 어떤 스타일은 남조 스타일이에요. 남조 스타일의 양식을 만든 거지. 그러니까 이런 남조와 교류했다라는 거, 남조의 손을 잡았다는 것은 무령왕릉이 바로 벽돌무덤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양직공도라고 있어요. 양직공도는 뭐냐면 양나라에 백제 사신들이 많이 건너갔거든요. 그래서 양나라에서 이제 백제 사신에 대해서 묘사한 게 있어요. 뭐 이게 백제 사신은 이제 얼굴도 좀 몸을 좀 모양을 뭐야 모습을 좀 그리고 거기다 이제 백제에 대해서 글을 막 쓴 거지. 백제 사신은 어떻고 뭐 이렇게 하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양직공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누구랑 남조와 교류했구나. 특히 얌조의 양나라하고 교류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러면서 이제 점차점 왕권 강화를 이뤄냅니다. 자, 왕권을 이뤄냈으니까 이제 성왕 때 이제 다시 한번 이제 크게 한번 올라서는 시기를 마련한 거죠. 그러니까 성왕이 그래서 뭐라고 하냐. 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 당시에 한성이 함락되고 난 다음에 공주, 즉 웅진 지역으로 첨도했지만 이젠 새롭게 우리가 좀 더 수도로서의 모습, 백제가 다시 한번 왕권 강화를 위한 차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자? 수도를 다시 옮기자. 왜냐면 웅진, 즉 공주 지역은 약간 수도로서는 좀 적합하지 않은 지역이었거든요. 아까 봤지만 야밤도주 아니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계획적으로 이제 수를 정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수로서는 조금 부족했던 게 사실인데, 그래서 다시 한번 수를 옮기자. 그래서 옮긴 곳이 어디예요? 부여 지역. 지금은 부여지역이고 당시로는 사비라고 불렸던 지역이죠. 그래서 사비로 천도하게 되고요. 그리고는 국호도 바꿔버립니다. 나라 이름도 이제 백제가라고 보기에는 남부여라고 바꿔버려요. 남부여. 남부여라고 이제 국호를 바꿨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앞에서 제가 여러분께 아마 기억나실 수도 있겠지만 언급을 해드렸죠. 장수왕이 죽은 다음에 장수왕의 아들이 먼저 죽어요. 장수왕이 워낙 오래 살다 보니까 장수하셨잖아. 진짜 장수하셨어요. 97세까지 살았거든요. 아들이 먼저 죽고 그 손자였던 문자명왕이라는 왕이 있어요. 그 문자명왕이 부여를 멸망시켜요. 부여를 멸망시켜버렸어. 그러니까 문자명왕이 부여를 멸망시키자 백제 입장에서 열받은 거죠. 어떻게 형 그러니까 백제 입장에서 고구려 형이잖아. 형 어떻게 엄마를 그렇게 죽일 수가 있는 거야. 내가 이거 도저히 내가 용서 못해. 내가 그 엄마의 정통을 이어받을 거야 하면서 내가 바로 그 정통을 이어받은 남쪽의 부여에 암서 나라 이름을 남부여라고 바꾼 거야. 알겠죠? 남부여를 바꾸면서 이제 체제를 정비한 거지. 어디서부터? 중앙도 하고요. 지방도 합니다. 중앙은 뭐 한다? 중앙에는 22개 실무관청을 둡니다. 우리가 중앙에도 부서들이 많잖아요. 뭐 국토해양부, 건설교통부, 법무부, 교육부, 외교통상부 하듯이 그 안에 있는 22개의 관청을 설치하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지방도 이제 행정구역을 정비한 거죠. 수도는 5부로, 지방은 5방으로. 알겠죠? 역시 중앙에 5개 구역, 지방에 5개 구역으로 다시 한번 지방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중앙에는 22개 어떤 실무관청을 두면서 나라를 전체로 중앙부터 지방까지 정비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는 일본에도 불교를 전파하시면서 여전히 일본과도 계속적으로 교류하고 있었고요. 이때도 일본과 교류합니다. 일본과는 근초왕 전부터도 교류하긴 했지만 근초왕 때부터 본격적으로 교류하기 시작하고요. 계속적으로 교류합니다. 이때는 누굴 보냈어? 노리사치겔을 보냈어요. 일본에 불교를 전파했다. 불교를 전파했다. 사실 불교를 받아들인 게 언제? 4세기 침유왕 때잖아. 그 이후에 이때 일본에 불교를 전파하게 됐다. 자, 그리고 자, 요거 잘 보시면 돼요. 요건 신라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 자, 이제는 나름대로 나라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됐으니까 이제 어디 가는 거야? 옛날 나의 수도 우리 백제 수도였던 한강을 다시 한번 되찾아야겠죠. 그래서 아직까지 나제 동맹 계속 유지가 됐으니까 신라 진흥왕 나제 동맹을 계속 체결하는 과정 속에서 신라 진흥왕과 한강을 결국 치유합니다. 자, 봐요. 6세기 때 고구려는 어떤 상황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 귀족 연립 정권. 지금 이제 약간의 침체됐던 시기라고요. 침체된 시기에 이때 신라하고 손을 잡고는 어디로 치기를 한 거야? 백제를 치기를 한 거죠. 고구려를 치기를 한 겁니다. 고구려를 치기를 했는데 먹었어. 그런데 먹었는데 이게 그런 거예요. 이게 한강이거든. 한강. 한강이에요. 한강인데 이게 남한강이죠. 이게 북한강입니다. 이게 이제 북한강. 이게 남한강인데 이게
백제하고 신라가 먹은 지역이 달라요. 백제가 먹은 건 저 요쪽이에요. 그러니까 한강 하류죠. 여기가 진짜 사실 노른자 땅이야. 신라가 먹은 게 어디예요? 여기예요, 여기, 여기. 여기 신라가 먹었고, 여기 백제가 먹었거든. 근데 신라는 항상 어디? 여기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왜? 아니, 맨날 우리는 신라는 문물을 맨날 어디서 받아와? 아니, 백제로부터 문물을 고구려부터 문물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아니면 백제로부터 문물을 받아들이거든. 근데 신라의 항상 로망은 뭐예요? 이 지역을 통해서 중국과 직접 교류하는 게 항상 이 신라의 로망인데, 여기를 또 백제가 먼 거야. 또 백제는 그런 거죠. 야, 옛날에 여기가 우리 땅이었어, 임마. 우리가 먹은 게 당연한 거지? 라고 했는데, 신라는 그게 탓하지가 않은 거야. 어떻게 한 거야? 배신한 거죠. 배신을 해버리고, 여기를 이제, 몰래 여기를, 여기다가 자신들의 어떤 주라고 하는, 신주라고 하는, 뭐 하나의 뭐, 관철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자, 어휴, 백제가 열받은 거죠. 성왕이, 야! 네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열받은 거야. 씨, 열받은 거죠? 어떻게 한 거야? 쳐들어간 거야. 이게 매우 중요하죠? 쳐들어갑니다. 어디? 신라 쳐들어갑니다. 관산성이라고 하는 신라의 어떤, 한마디로 입구 같은 거야. 신라로 들어가는 관문 같은 역할을 하는, 신라의 관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지금 충청북도 옥천 지역에 있었던 거예요. 옥천 지역에 있었던 관산성에 쳐들어갔는데, 이게 알다시피, 갑작스럽게 이렇게 욱 하고 간 거잖아. 야, 어떻게 배신할 수 있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갑자기 간 거야. 준비 없이. 그러니까 매복하고 있었던 신라 군대한테 결국은 이제 당한 거죠. 그래서 결국 전사하고 맙니다. 전사했다는 얘기는 사실상 어떻게 된 거야? 나주동맹 끝난 거예요. 나주동맹 더 이상 이제 없습니다. 끝난 거야. 나주동맹은 결렬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신라와 백제가 이제 어떤 사이가 됐을까? 아, 적이 된 거죠. 이제 적이 된 겁니다. 어제 친구가 오늘의 적이 돼버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6세기 상황이고요. 알겠죠? 이렇게 해서 6세기 상황 때 이렇게 백제는 이렇게 중흥기를 맞이했으나 결국 신라의 배신으로 상당히 지금 이제 위기라기보다는 신라의 배신으로 지금 이제 신라에 대한 악감정만 늘어난 거죠. 그럼 백제는 잘 봐요. 백제는 그럼 어디로 손을 내밀까? 고구려 쪽으로 손을 내미는 거지. 고구려 쪽으로. 고구려 받아줄래? 이런 거지. 고구려는 그래, 그러지, 뭐, 이런 거지. 어제 적이었어요. 어제 적이었는데, 이제는 뭐가 된 거야? 예, 친구가 된 거죠. 그러면서 신라는 어떻게 뭘 먹은 거야? 한강을 먹어버린 겁니다, 한강. 한강은 누구의 차지가 됐다? 신라의 차지가 된 거지, 신라의 차지가. 그쵸? 이 진흥왕 때 모습이에요. 아따가 진흥왕 보면서 다시 한번 좀 언급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7세기 잠깐 보시면, 7세기 때 누가 있냐면, 우리 교재는 있습니다. 무왕 때요. 무왕 때. 무왕은 다시 한번 왕권을 강화하고자, 왕권을 강화하자. 이때 왕권을 강화하죠. 어디로 가냐면 익산 천도 계획을 합니다. 익산이 어딘데요? 저기 삽이 옆에 있는, 부여 옆에 있는 동네입니다. 자, 익산 천도를 계획을 합니다만은 실패를 해요. 실패하고는 여기다가 그래도 실패하고 간다. 왜? 귀족들 반발이 거지. 천도라는 거는 하나의 왕권 강화적인 측면이 있는데, 쉽게 이 천도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장수왕이 천도했다고 하니까, 뭐 쉽게 그냥 수도 옮기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도 이제 뭐 여러 번 수도를 옮기려고 여러 번 나왔지만 못하잖아요. 그렇죠? 쉽지가 않은 거예요. 쉽지가 않은 게 보니까 못하고요. 결국 나중에 역산 천도 계획을 했지만 못하고, 결국 계획에 못하고 여기다가 그냥 사찰 하나 지은 거죠. 대규모 사찰 하나 지은 건데 그게 미륵사예요. 미륵사를 창건하기도 했었다. 알겠죠? 요 정도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왕 때 미륵사 창건. 요때 이제 미륵사에 있는 대표적인 우리가 지금도 아직 남아있는 미륵사에 있는 탑이 하나 있죠. 미륵사지 석탑이라고. 됐죠? 요게 이때 7세기 무왕 때구나라는 정도만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됩니다. 이 무왕 아들이 누구였냐? 나중에 의자왕이고, 의자왕 때 이제 다시 한번 또 신라와 본격적으로 또 전쟁을 또 벌이는 거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백제까지 봤고요. 다음. 신라입니다. 항상 이렇게 고구려 백제 신라로 보면서 이게 시기별로 보되 각각의 당시에 장수왕의 남아 때 5세기 때요 5세기 때 신라와 백제는 뭐 했게 이런 것들을 살펴보셔야 돼요. 알겠죠? 자, 신라 같은 경우는 삼국사기 하면 가장 먼저 건국됐다고 나오는데 체제 정비는 제일 늦어요. 사로국에서 출발했다. 사로국에서 출발했다. 새로운 땅이다라는 새 땅이라는 사로국에서 출발했고요. 역시 뭐 경주 토착민이었던 박혁거세와가 중심으로 해갖고 유이민이 들어옵니다. 유이민. 유이민은 뭐 나중에 석씨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김씨가 들어옵니다. 요 경주 토착민은 박씨지. 그러니까 박석김이야. 박석김. 요 석씨는 저기 어디? 울진으로부터 북쪽에서 들어왔고요. 김씨, 김할지 세력은 남쪽으로부터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박씨와 기존의 박씨와 그다음에 석씨 김씨가 같이 나중에 통치를 하게 되는 이들이 이제 사실상 귀족이 되는 거고요. 이들이 사실 지배 계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들은 박씨, 석씨, 김씨가 나중에 교대로 왕위를 차지하는 이사금으로 가는데, 자, 일단은 우리가 요거 한번 볼까? 왕후변천.
신라 같은 경우는 이 지배자의 칭호가 몇 번 바뀌어요. 박혁거세가 처음에 이제 신라 1대 왕이라고 나오잖아. 그때는 박혁거세 거서간이라는 이름에 이게 뭐냐면 군장입니다. 군장. 군장 또는 우두머리란 뜻이에요. 그래서 칸중, 칸이라고 하는 칸이잖아. 칸. 짱. 짱 중에 거수. 거수야. 예, 거서간이고요. 차차옹은 뭐냐면 요거는 이제 주술사 또는 무당 또는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거야. 무장. 무당. 2대 왕이었던 사람이 남해였군. 남해 차차옹 그랬습니다. 남해 차차옹 그러니까 제사장인데 이게 뭔 뜻이냐? 어떨 때는 군장이 왕을 하고 어떨 때는 제사장이 왕을 하는 이게 무슨 사회? 재정 분리 사회였어요. 재정 분리 사회. 재정 분리 사회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좀 해둘까? 그냥 이거 봐주시면 돼요. 아, 제사장도 따로 있었고 군장도 따로 있었구나. 짱도 따로 있었구나. 아, 이게 재정 분리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아마도 왕권이 그렇게 강하지 못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왕을 하기 싫었나 봐. 그래서 박씨, 석씨, 김씨가 서로 떡을 딱 주고는 깨물어갖고 이 자국이 많이 나오면 요게 이제 연장자는 뜻이거든요. 연장자. 이게 연장자는 뜻인데 이를 딱 그 떡을 깨물어갖고 이 자국이 많이 나오면 그 연장자에게 왕을 시키자. 이러면서 어떨 때는 박씨가, 어떨 때는 석씨가, 어떨 때는 김씨가 왕을 하는 요게 이제 이사금 시대인데 요때가 이제 어떤 시대냐? 연맹왕국이라고 하는 거죠. 이때가 아마도 이게 교대로 왕이라 하는 거니까 아마도 이때가 연맹왕국 시기가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마리칸 시기 옵니다. 마리칸은 역시 칸 중에 마루 짱이야. 막 칸 중에 짱. 마루 산마루. 그쵸? 산마루에서 외쳐보자. 야호 하자. 그죠? 산마루죠? 호두마루. 호두 아이스크림 중에 제일 맛있는 호두마루. 체리마루. 체리 아이스크림 제일 맛있는 거 체리마루. 이런 것도 칸 중에 마루. 요게입니다. 대군장이라는 뜻이죠. 대군장. 대군장의 뜻인데 요게 이제 뇌물 마리칸 때부터 이제 마리칸의 칭호를 쓴 거죠. 요건 이따가 제가 살펴볼 겁니다. 대군장이라는 칭호 있고 그 다음에 6세기 가서 이제 중국식 왕호인 왕이라고 하는 게 나온다. 아, 왕이라고 하는 게 6세기 가서 나오는 거야. 요게 이제 왕호 변천이니까 요거 잘 기억하시고 본격적으로 이제 중앙 집권하의 모습을 갖기 시작한 건 요때부터예요. 언제부터? 마리칸 시기부터 왕이 시절. 요 시기부터 이제 중앙 집권하가 갖춰난다. 다른 나라에 비하면 매우 늦죠. 요때가 신라는 몇 세기냐? 한 4세기 중반부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신라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요게 이제 4세기 후반부터, 4세기 중반부터 신라의 발전이 나올 거야. 자, 신라 김씨가 왕위를 세습합니다. 김씨가 왕위를 세습한다. 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우리 아까 앞에 광개토 대왕 때 이거 봤잖아요. 우리 광개토 대왕이 신라의 쳐들어온 왜구를 격퇴했다. 이때가 이때거든. 신라의 쳐들어온 왜구를 격퇴했다. 그래서 광개토 대왕의 도움으로 결국 신라의 쳐들어온 왜구를 격퇴하면서 격퇴했다. 사실상 그러면서 이 도움을 보여줬던. 그러면서 광개토 대왕이 나가지 않고 고구려 군대가 그대로 머물렀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머물렀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자, 그러니까 그걸 보여준 대표적인 게 호우명그릇. 그것은 뭐다? 곧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런 그릇이다. 아마도 내정 가섭이었을 것이다. 왜? 신라 왕의 무덤에서 고구려 그릇이 발견됐다는 건 이거 되게 독특한 거예요. 이 장수왕이 만든 그릇인데 장수왕이 자신의 아버지였던 광개토대왕의 기일을 맞이해서 이 아마 그릇을 10개를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을묘년 국강상 광개토지 호태왕. 그러니까 을묘년에 아버지 기일에 414년에 땅을 넓히신 왕주의 왕이시하면서 아버지를 막 기리면서 이제 이 그릇을 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제작된 그 고구려 그릇이 신라 왕급 무덤에서 발견됐다. 이게 뭔 뜻일까? 아마도 고구려가 얘기했어. 야, 너 무덤 조성할 때 우리 고구려 그릇 넣어라. 이런 거지 뭐. 넣어라. 이 새끼들 뭐 넣어. 이러면서 뭐 아마도 그 강요하지 않았을까? 아무리 고구려 아니면 왕이 주옥갖고, 야, 이 고구려가 참 우리를 참 도와준 좋은 나라인데 말이야. 내가 들어갈 때, 내가 이거 갖고 그 들어가야겠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만큼 고구려가 신라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아마도 그 과정에서 고구려가 아마 느꼈겠죠. 야, 이거 지금 보니까 박씨석 씨, 김 씨가 떡을 깨물어갖고 왕을 해? 이 뭐 하는 짓이야? 이런 거죠. 앞으로 내가, 김씨 내가 너를 적극적으로 밀어줄게. 아마도 그 과정에서 김씨에게 아마 권력을 아마 몰아줬을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서 뭐 이사금 이런 거 쓰지 말고 이제는 너희들은 뭐 우리처럼 왕은 아니지만 이런 대군장이 치는 마리칸이라는 칭호를 쓰도록 해라 하면서 아마도 그런 마리칸이라는 칭호를 쓰지 않았을까.
라고 이제 추정하고 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그래서 김씨가 왕위에 세습하고 마리깐이라는 칭호를 사용하면서 이제 점차 중앙 집권화의 어떤 모습을 갖춰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5세기 때 눌지 마리깐, 소지 마리깐 때는 알다시피 이때 나제 동맹, 나제 혼인 동맹 맺으면서 이제 점차 백제와의 관계를 점차 강화시켜 나갔었고요. 자, 그러면서 이때는 뭐 부자 상속도 있었고요. 불교 수용도 합니다만은 그냥 요거는 그냥 가볍게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세기 때는 장수왕의 남하로 신라와 백제가 살짝 이제 뭐야 동맹 관계를 형성했고 그 과정에서 뭐 부자 상속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왕권 강화의 모습이 점차 나타나기 시작했다. 역시 이때부터 중앙 집권화의 모습이 나타나는 게 신라가 되겠어요. 그 신라의 첫 번째 중앙 집권화의 그 첫 번째 왕이 바로 뇌물 마리깐 정도 체크를 좀 해둘까요? 광개토 대왕과 같이 연결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6세기로 갑니다. 이러면서 이제 점차 발전했잖아. 발전했으니까 이제 뭐 하는 거야? 이제 뭔가 전성기로 이제 쭉 나아가겠죠. 아, 6세기는 알다시피 고구려의 어떤 그런 위기 속에서 고구려는 침체기 속에서 백제하고 신라가 다시 한번 점차 무럭무럭 성장하는 시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신라 같은 경우는 나라 이름도 바꿨죠. 뭘로 바꿨어? 국호를 신라로 바꿨어요. 자, 그전까지는 뭐 사로국 또는 설아벌 이런 식으로 했고 우리 고유의 명칭을 썼는데 이제부터는 뭘 받아들인 거야? 중국식 제도를 받아들인 거야. 이제부터 역시 이때부터 왕권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누구랑 손을 잡았다? 중국과 손을 잡은 거야. 그러면서 중국식 제도가 이때 도입되면서 나라 이름도 약간 중국 형태, 중국식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간다. 신라란 것도요. 우리가 그전까지 뭐 사로국, 설아벌, 이거 뭐야? 새땅 그런 거야. 그런 뜻이에요. 근데 신라는 뭐냐면 중국의 어떤 그런 한자의 뜻을 인용해가지고 덕업이 날로 새로워지고 그 다음에 사방을 망라한다라는 뜻이에요. 사방을 망라한다. 덕업이 날로 새로워지고 사방을 망라한다라는 이름으로 뜻으로 이제 신라란 국호를 짓고 그리고 왕이란 친구도 이제 중국식으로 왕 이런 거죠. 그 전까지는 우리 고유머로서 뭐 거서간, 처청, 이사금, 마리깐인데 이제는 왕 이런 거죠. 6세기 지중왕 때부터 이제부터 이때 중국계 어떤 제도 속에서 신라로 나라 이름 바꾸고 왕이라 했다. 자, 그래서 중국식 주군제가 도입됩니다. 주군제. 지방제도도 중국식으로 바꾼 거야. 주와 군의 형태. 제 위에 주가 있고 주 밑에 여러 군이 있는, 그렇죠? 군의 형태가 있는 이런 식으로 바꿨다라는 거죠. 우리처럼 지방제 정립입니다. 시, 도 밑에 시군들이 있듯이. 알겠죠? 그리고 우상국을 복속합니다. 우상국 복속 이사부 장군하고 우상국을 복속하면서 영토 확장하면서 우경실시. 자, 우경실시 순장금지. 우리가 단순하게 이걸 외우지 말자고요. 우리는 물론 시험에는 이게 어떤 의미다라는 걸 묻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의미를 알고 가야지. 우경실시는 소로 밭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로 농사 짓는 거야.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소로 이용하는 게 없거든요. 근데 이때부터 문헌상으로 소로 이용했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이건 꼭 무엇이냐면 생산력의 증가예요. 그전까지는 사람이 했거든. 근데 소는 사람보다 훨씬 힘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깊이 갈아요. 우리 우경을 그래? 그래서 깊이 갈이라고 합니다. 요 깊이 갈다 보니까 이게 땅을 잘 갖고 일구고면요. 이게 그만큼의 생산량이 많아지는 거야. 한마디로 생산량의 증가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생산량의 증가. 자, 또 하나가 순장금지예요. 순장은 언제 그럼 신라에 순장이 있었습니까? 선생님 순장은 부여입니다. 근데 왜 신라가 왜 갑자기 순장금지죠? 라고 하는데 순장이 언제 나왔는지 알 수 없으나 이때 순장을 금지했다는 기록은 있어요. 그러니까 순장을 금지했다는 기록이 있으니까 자, 이건 근데 뭔 뜻이냐면요. 그 전까지, 사실 신라가 백제 고구려에 비해서 인구수가 좀 적어요. 적다 보니까 뭐 전쟁을 하던 간에 아니면 노동력의 어떤 측면에서 상당히 좀, 발전의 가능성이 좀 낮죠, 어떻게 보면은. 그쵸? 힘들죠? 그러니까 특히 뭐 전투를 치를 때마다 수가 적은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야? 죽이면 안 되잖아, 그쵸? 사람 수가 많으니까 쪽수 확보를 해야 될 거야. 쪽수 확보죠. 그러니까 노동력 확보 또는 군사력 확보? 그걸 한마디로 쪽수 확보. 그러기 위해서 이제 순장을 금지한 거예요. 그리고 경주 시내에다가 동시전이라고 하는 그 전에 시장이 있었나 봐. 시장은 사실 앞에 있었던 소지 마리깐 때 경주지역에다가 이제 시장을 하나 만들었어요. 동부시장이지. 그 말 동시라고 해요. 근데 동시인데 이건 우리가 또 역시 감독하겠다. 너희들을 우리가 감독하겠다라는 귀족들이 만든 시장인 동시를 감독한다는 차원에서 감독기관을 둡니다. 이건 뭐예요? 시장 감독기관이야. 시장 감독기관인 동시전을 설치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버풍학대 합니다. 버풍학 때는 이제 버풍학, 율령을 반포합니다. 이때 율령 반포예요. 이때 역시 율령 반포, 그러면서 역시 율령을 반포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율령을 반포하면 거기에 따라서 관등과 공복이 같이 나온다. 관등도 마음이다. 여기도 17관등 나와요. 우리가 백제는 뭐 16이었는데 17관등에다가 공복을 제정했다. 그리고 여긴 독특한 게 하나가 있어요. 골품전 뒤에 가서 역시 배우겠지만 미리 조금 언급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요거는 귀족 안에서 있는 귀족 내부에 있는 귀족들만의 신분제도예요. 그 귀족들끼리도 서로가 거기에다서 등급을 나눈 거예요. 뭐냐면 골과 그 골에는 진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품이 있는 거지, 두품. 두품도 6두품부터 1두품까지 있는 건데, 이들의 뭐 하냐면, 이 골품제, 그니까 이 골품제가, 이 골품제에 적용을 받는 거야. 그니까 이걸 정비한다는 얘기는요, 이 관등이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그냥, 내가 능력에 따라서 관등에 올라간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골품제에 적용을 받아가지고, 이 등급이 있어. 그니까 승진상한선이, 내가 17관등에서 처음에 시작했어요. 공무원은 17관등, 17급에서 내가 17급 공무원 시작했는데 나의 목표는 뭐예요? 1급 공무원까지 올라가는 거야. 근데 그게 만약에 1급 공무원 올라가는 게 나의 목표인데 진골이면은 안 돼요. 진골이면 가능합니다. 진골이면은 관등이 올라가는 승진 상한선이 어디까지 어디서부터? 17에서부터 1관등까지 올라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올라갈 수 있어. 진골 출신이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그냥 열려 있습니다. 이게 얘네들한테 오픈된 거야. 반면에 육두품은요. 육두품은 어디까지만. 육관등이었던 아찬이 그들의 마지막 승진상한선이야. 그 결국 이 관등은 골품제도에 적용을 받아가지고 내가 내 목표가 내 태어나면서 난 내 목표는 말이야. 저기 1관등 2벌창까지 올라가는 게 나의 목표야. 근데 너는 육관등 끝이야. 육관등 끝이야. 얘네가 끝입니다. 아찬이라고 하는 관직에서 끝나요. 여기 지금 1두품인데 5두품. 나머지는 안 봐도 됩니다만은 오두품. 오두품 같은 건 어디냐면 10관등이 끝이에요. 얘 그 마지막 승진상한선은 이게 끝이야. 10관등 아찬. 10관등이 어떤 대나마. 그러니까 이게 다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 골품제라고 하는 거에서 차별적인 신분제도입니다. 그것도 귀족 안에서. 백성들은 당연히 여기 안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관등도 이런 신분에 따라서 정해져 버리는 골품제 적용을 받았다. 이런 게 이제 나오는데 골품제 사회 파트 가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상대등과 병부를 설치했다. 상대등과 병부를 설치했다. 상대등은 귀족 수장입니다. 귀족 수장. 이것도 하나의 왕권 강화입니다. 왕권 강화를 위해서 상대등을 설치했지만 상대등이 결국 왕의 라이벌이 된 거죠. 뭔 뜻이냐면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저걸 묻는 문제가 안 나오니까. 왕은 그동안요. 육부라고 불렸던 이 귀족 회의체 안에서 왕과 육부에 있는 귀족들이 같이 회의를 했어요. 근데 버퍼한테 이런 거지. 나 이제 니들하고 같이 급이 아니야. 나 나왔어. 이런 거지. 그리고 내가 니들하고 여기 나왔는데 내가 니들하고 이제 앞으로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니들 중에 짱을 뽑아. 니의 짱을 상대등을 뽑아. 그래서 내가 앞으로는 말이야. 너희들을 뽑는 이유는 상대 뽑으면은 나하고 상대등하고 대화 통해서 너희들의 의견을 모을 거야. 너희들의 의견을 수렴할 거야 하는 거예요. 결국 설치 목적은 상대등은 결국은 이거를 딱 만든 목적은 뭐다? 왕권 강화지만 결국은 얘들은 귀족을 대표하는 세력이잖아요. 그렇죠? 귀족 대표하니까 귀족과 라이벌이 되는 거죠. 아, 왕과 라이벌이 되는 겁니다. 자, 병부는 말 그대로 국방부 이런 식으로 국방부를 설치함으로써 군사권을 강화하려고 했다. 그러면서 이때 왕권이 점차 강화되니까 뭐 하는 거야? 독재적 연호를 사용합니다. 건원이라고 하는. 자, 이거 잘 나온다 했죠? 도적 연호. 우리 아까 광개토 대왕 영락 연호, 건원, 법통한 건원입니다. 그리고 역시 왕권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불교가 필요한데 불교는 이미 받아들였어. 자, 불교 받아들인 거 언제죠? 자, 봅시다. 언제 받아들였지? 이때 불교 수용했단 말이지. 눌지 말일까인데 고구려로부터, 얘들은 어디로부터? 예, 프롬 고구려. 고구려로부터 불교를 수용했습니다. 근데 나머지 귀족들이 반발한 거죠. 왜? 우리가 그런지 뭐 민간신앙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결국 불교는 결국 정치적이라 했잖아. 결국 정치적인 거기 때문에 왕권 강화를 위한 게 뻔해요. 그러니까 나머지 귀족들이 반발한 거예요. 반발하다 보니까 안 됐는데 이때 누가? 아마도 버풍왕이 2차 동원과 같이 아마 시나리오를 좀 짰을 거예요. 그래서 네가 좀 희생을 해야겠다. 그래서 너의 희생을 통해서 귀족들이 불교를 믿도록 좀 해야겠다 하니까 2차 동원을 이제 뭐 죽인 거죠. 뭐 죽었는지 진짜 죽은 척을 한 건지 모르겠으나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차원이 갑자기 목을 자르자 하얀 피가 솟아오르더니 꽃비가 내려서 내렸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아무튼 이차원의 순교를 통해서 이제 불교를 귀족들도 믿기 시작했다.
아, 이찬원 순교를 보면서 귀족들한테 막 퍼진 거예요. 소문이 퍼졌는데 진짜 봤는지 모르겠으나 퍼진 거죠. 아, 진짜 불교는 있는 거구나라고 믿게 되면서 신라는 이때부터 불교를 공인하고 이 불교를 통한 왕권 강화를 이루게 된 거죠. 왕죽불 사상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나라가 바로 신라예요. 알겠죠? 자, 그다음에 금강가야 정복합니다. 영토학자면서 금강가야를 정복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진왕 법후왕 때 가서 정비하다가 정비가 어느 정도 완비가 된 다음에 진왕 때 본격적으로 이제 영토 확장이 쫙 이루어지는 거죠. 화랑도를 공인한다. 화랑도 공인은요, 한마디로 뭐냐면 국가 조직으로 화랑도를 개편한 거예요. 원래 화랑도는 어떤 조직이냐면 청소년 무예단체입니다. 산천, 명산, 대천을 돌아다니면서 청소년들이 이제 자신의 심신을 수련하는, 그런 어떤, 청소년 무예단체였는데 이들을 이제 뭐야, 다 남자들을 화랑도에서 집어넣고 이제는 국가 군대를 키우려고 한 거죠. 국가 조직으로 개편했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화랑도는 이제 더 이상 청소년 무예단체라기보다는 하나의 국가의 군대로 이제 개편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라는 인구수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대를 많이, 군사력을 많이 키워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화랑도를 국가의 군사로 키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간다. 오케이. 자, 교단 정리합니다. 왕권강화로 해서 불교 교단 정비해야겠죠? 그러면서 진왕 스스로를 뭐라고 하냐? 전륜성왕이라고 하면서, 전륜성왕이라 다 외치시면서, 그 밑에다가, 승려들 중에 짱을 하나 두는 거야. 국통을 두고, 국통 밑에 주통 밑에 군통을 두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점차 상에서 하로 이어지는 체제, 교단을 점차 정비해 갔던 게 이때입니다. 교단을 정비했다. 교단 정비하시면서 지었던 사찰이 황룡사 이런 것들이 있고요. 국사 잘 나갔죠? 이때 잘 나갈 때야. 잘 나가니까 우리 아까 건축한테 잘 나갔잖아. 잘 나가니까 이제 거칠부로 하여금 나라의 역사를 다시 한번 수천하게 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바로 국사입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는 영토확장입니다. 영토확장. 자, 첫 번째 뭐냐? 잘 봐요. 일단은 아까 우리 백제하고 같이 백제 누구랑 진왕 백제 성왕이랑 같이 뭐 했다? 한강 유역을 정복했다.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한강 상류 한강 남한강, 북한강 있습니다. 남한강, 북한강. 여기가 상류고요. 여기 상류죠? 상류, 그 다음에 하류인데, 처음에 여기는 누가 먹었다고요? 신라가 고구려 넣어 싸웠고, 여기 신라가 먹었고, 여기는 누가 먹었다고요? 여기 백제를 먹었다고. 근데, 여기에서 쌓은 비석이 하나 있어요. 여기다가 고구려 넣어 싸우면서, 이때 고구려하고 잘 싸운 그 사람이 있거든요. 야이차라고. 그 야이차가 너도 잘 싸웠다면서 그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서 비석을 하나 세워줘요. 이게 단양적성비예요. 그리고는 백제를 결국은 쫓아내고 백제를 배신하고 여기를 먹은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세운 비석이 뭐냐면 북한산비예요. 내가 이제 한강교육 먹었다 라는 거지. 뭐예요? 북한산비는 이제는 중국과 직접 교할 수 있는 한강유역을 독점했다는 얘기지. 한강 특히 하류를 먹은 거예요. 그리고는 내려왔습니다. 내려와갖고는 대가야 먹으려고 한 거. 대가야 먹고는 대가야 먹기 전에 비석 하나 세운 거죠. 여기도 비석 하나 세웠고, 여기도 비석 하나 세우고, 여기도 비석 하나 세우면서 여기다가 뭘 세웠다? 창령비. 대가야 먹은다. 내가 대가야 먹는다. 하면서 창령비 세운 거야. 그리고 고구려가 여기 비어 있었어요. 비어 있는 틈에 타서 쭉 올라간 거지. 틈 올라갔고 함경도로 진출하신 거야. 진출해서 여기다 비석 두 개를 세웠죠. 뭐 한 거야? 황초령비, 마운령비 두 개 세운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비석을 세운 게 다섯 개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보셔야 돼. 제가 밑줄을 그어놨죠. 하나, 둘, 셋, 넷. 요 네 개는요. 일단 요거는 어떤 비석이냐. 이거 단연적성부터 미리 말씀드려. 이건 순수비가 아닙니다. 이건 순수비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순수비란 건 뭐냐면 왕이 직접 순례한 게 아니란 얘기야. 왕이 직접 순례한 게 아니고요. 이때 그냥 야, 여기 싸운 애 누구야? 야이차인데요. 야이차, 야, 잘 싸웠네. 야, 앞으로 너희들도 말이야. 야이차처럼 열심히 잘 싸우면은 내가 거기 따라 포상을 해줄 거야. 라는 포상비예요. 순수비가 아니고 그냥 포상에 대한 언급을 한 비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왕께서 직접 영토 확장하시면서 북한산비 한강 내가 먹었다 하면서 신나 창령비 대가 내가 먹었어 이러면서 신나 함경도 내가 이제 먹었어 이러면서 신나 그래갖고 직접 가신 거야. 이거는 직접 뭐 한 거냐고 순례를 하신 거라고요. 순례하셨고 세운 비석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순수비라고 합니다. 진왕 순수비는 요거 네 개가 순수비고요. 요건 순수비는 아닙니다. 그냥 한강 상류로 진출했다라는 보여주는 그런 비석이다. 포상 비석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세기까지 우리가 쭉 점검을 해봤네요. 점검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볼 거고요. 가야는 간단하게 보시면 가야는 이렇게 이게 우리가 교재에서도 이제 볼 수가 있는 그런 사진이 지도죠. 자, 우리가 여기서 좀 봐야 될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요 두 나라만 보면 돼요. 두 가야 중에서 연맹체인데 요 금강가야하고 그 다음에 대가야만 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강가하고 대가야 좀 살펴볼게요. 일단은 첫 번째 3세기부터는 금강가야가 좀 힘을 좀 발휘했던 시기. 이때는 요 금강가야가 했던 시기를 뭐라고 한다? 전기가연맹이라 하고요. 초기 때 모습이야. 전기가연맹. 기내 지역을 통해서 이제 점차 발전했던 나라고요. 요 대가야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한다? 후기가연맹이라고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금강가야는 어디를 중심으로? 기내. 기내. 예, 여기 또 이제 전기가연맹의 맹주였거든요. 한마디로 우리가 연맹체잖아. 연맹체에서는 초기 때는 누가? 요 금강가야가 왕을 자처했어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때 전기가연맹에서 왕은 누구다? 금강가야예요. 그러니까 왕급 무덤이 김해에 있겠죠. 딱 왕을 자처했으니까. 그 김해 어디 무덤에 대성동 고분군이 바로 금강가야의 대성동 고분군이 금강가야의 왕급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얘네들은요. 고령이야. 저기 고령. 고령 지역에 어디냐면 지산동 고분군. 얘는 후기가연맹의 왕을 맹주였거든. 가야의 맹주였었기 때문에 이때는 뭐라고 한다? 지산동 고분군. 그래서 우리가 가끔 시험 문제에 나오거든요. 이게 얘인지 찾는 것도 나와. 우리가 가야를 묻는 것도 있지만 금강가야냐 대가야냐 묻는 건데 고령 지산동 고분군 김해 대성동 고분군 이거는 이제 주로 유물로 주로 나옵니다. 판가보시냐 아니면은 왕관이냐 요거 갖고 나오니까 금의 임을 요거는 문제 풀면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될 거예요. 알겠죠? 주로 이쪽은 철이 많이 생산이 되겠죠. 가야 지역 자체가 뭐야? 옛날 변환 지역이었어요. 변환 지역이니까 철이 생산이 많이 되기 때문에 주로 이제 철가보시라든가 아니면은 뭐 철제 뭐 관, 금동관 요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요게 유명하거든요. 가야 토기 아니면 판갑옷, 철제로 만든 판갑옷 또는 금동관 이런 것들이 이제 가야의 유물로 이게 시험 문제 나오니까 체크를 꼭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뭐 낙동강 변환 지역에서 점차 12개 나라가 6개 연맹체, 가야 연맹체로 아마도 재편된 것 같아요. 자, 초기 때는 우리가 가야의 시조, 금강가의 시조가 누구다? 수로왕, 구지몽설화 있습니다. 구지몽설화를 통해서 김수로왕, 수로왕이라는 게 금강가야의 시조가 되겠고요. 자, 금강가야 같은 초기 때를 이렇게 씁니다. 변홍사, 그 다음에 철 생산이 풍부하죠? 그러면서 철 생산을 통해서 해상을 통해서 중개무역 합니다. 그 대상이 누구였다? 낙랑외가 되겠습니다. 낙랑외를 통해서 점차 중개무역을 하면서 점차 세력을 확대 나갔고요. 그러면서 3세기쯤에 금강가야가 사실상 가야의 맹주로서 왕의 역할을 자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지만 위기였죠. 언제 위기를 맞이하냐? 일단 4세기쯤 되면은 기억하세요. 4세기 때 백제는 근초고왕 때 우리가 아마 자료에 가야의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신라도 점차 중앙 집권화되면서 백두를 가야를 좀 압박하기 시작했나 봐요. 그리고 중개무역에 좀 타격을 입었어. 왜냐하면 4세기 때 낙랑이 축출되거든요. 낙랑이 축출됐어. 누구 때문에? 4세기 미천왕 때. 고려 미천왕에서 낙랑이 중국으로 쫓겨났잖아. 그러니까 교육 대상국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 타격이 온 거지. 자, 약화가 됐는데 이거의 결정타가 뭐였냐? 결정타. 여기 결정타를 찍은 게 광개토대왕이에요. 자, 우리가 제가 아까 앞에서 일부러 언급을 좀 안 했습니다. 자, 여기 다 보려고. 아까 광개토대왕이 당시 신라 내물만익 간의 요청으로 신라에 쳐들어온 왜구를 격퇴했다고 나왔어요. 자, 근데 그 왜구가 격퇴당한 다음에 자기네 본국으로 도망간 게 아니라 금강가야 쪽으로 도망갔단 말이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당시 그 왜구하고 금강가야가 뭔가 협력 관계였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협력 관계를 보여준다는 얘기는 아마도 그때 당시 왜구의 어떤 군사력과 아마도 금강가야의 어떤 그런, 무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무기의 결합을 통해서 아마도 신라를 쳐들어가고 해서 신라 지역에 대한 신라의 영토를, 뺏으려고 한 게 아닌가 보고 있는 거지. 그때 이제, 광개토대왕이 도움을 요청해서 광개토대왕이 그걸 안 거야. 신라 외국 애들이 도망가는데 아이 지네 나라로 도망가지 않고 아 금강가 쪽으로 도망가니까 아 요거 뭔가 커넥션이 있구나 안 거지. 그래서 광개토대왕이 공격을 해옵니다. 어디까지 가냐? 금강가야의 종발성. 그래서 사료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임나가라 종발성에 이르렀다라고 나올 겁니다. 그 임나가라가 바로 금강가야를 얘기하는 거야. 금강가야 종발성이어서 당시 금강가야를 뜻지해준 거지. 혼내준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금강가야가 쇠퇴한 겁니다. 자, 맹주, 왕의 역할 자체는 금강가야가 당연히 쇠퇴하니까 당연히 어떻게 될까? 해체가 되고 말겠죠. 그래서 전기가연맹, 금강가야가 주도하는 전기가연맹은 이때 사실상 해체가 되고 말았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가야는 연맹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연맹체니까 당연히 또 하나의
하나의 뭐 선출된 왕이 당연히 좀 힘이 약해지면 새로운 왕을 뽑을 거 아니야. 왜냐 연맹체는 선출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세기후반부터 점차 내륙 지역에 있었던 아까부터 우리 고령 지역을 보면 여기는 피해가 덜해요. 내륙에 있다 보니까 여기 산도 많고 하니까 피해가 덜해. 그러니까 당연히 피해가 덜했던 대가야 중심으로 후기가 연맹, 가야 연맹체가 다시 새롭게 재편되기 시작한 거야.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후기가 연맹이라고 해요. 알겠죠? 대가야 중심으로 다시 세력이 재편됐다. 그러면서 후기가 연맹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요 지역이 바로 고령 지역이지, 고령 지역. 자, 이러면서 이제 가야가 막 성장했는데, 5세기 때는 사실상 가야가 그래도 괜찮았어요. 왜 그러냐면, 5세기 때 신라도 백제도 다 위기였거든. 왜? 누구 때문에? 장수왕 때문에요. 근데 6세기 되면서 고구려가 탁 쇠퇴하면서 백제 신라가 다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한 거죠. 아까 우리 6세기 봤잖아요. 백제는 무령왕 성왕으로. 그 다음에 신라가 지금 지법진, 지중왕, 법흥왕, 진우왕 이러면서 점차 무럭무럭 성장하고 있었다. 당연히, 가야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죠. 그래서 가야도 이제 선택의 기로에 쓴 겁니다. 백제에 붙을까? 신라에 붙을까? 어떻게 하다가 신라로 붙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백제 압박을 견제해서 신라 법흥왕과 대가야가 혼인동맹을 맺어요. 당시 대가야 왕이 뭐 인뇌왕이란 왕이 있는데 뭐 알 필요는 없고요. 이때 신라와 대가야가 뭘 만든다? 혼인동맹을 체결한다. 혼인동맹. 그래서 혼인동맹을 통해서 뭔가 대가야는 뭐가 자기 자신을 좀 지켜줄 수 있는 뭔가 방어망을 마련한 거라서 되게 기뻐했나 봐. 그러니까 근데 법흥왕이 그런 거죠. 야, 내가 너희들과 대가야 너희들과는 내가 동맹을 하는데 금강가에는 아니지 않냐 하면서 신라 법흥왕은 금강가에는 어떻게 한 거야? 정복을 해버린 거야. 자, 그런데 법흥왕 다음에 누구? 신라 진흥왕이지. 진흥왕이 딱 대가야 쪽에 물어보는 거지. 대가야가 그래서 진흥왕한테 한마디 한 거죠. 당신도 신라하고 나는 혼인동맹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진흥왕이 그거는 법흥왕이었지. 내가 아니지 않니? 이런 거예요. 내가 아니야. 그래서 나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너희들은 안 되겠다 싶어갖고 대가야를 정복해버린 겁니다. 사실상 이 대가야 정복을 마지막으로 사실상 가야는 멸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이게 이제 가야의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교재에 그래서 어디까지 봤냐면 가야의 멸망까지, 가야의 성립과 발전까지 이렇게 쭉 봤고요. 자, 잠깐 좀 휴식 시간을 가진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제 우리 삼국통일 과죠. 그 다음에 삼국통일 이후에 통일신라하고 발해는 어떻게 또 발전했는지 남북국시대 모습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다음 강에서 좀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